오늘은 건강을 위한 발걸음, 헬스조선 등을 출처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10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장마비와 암에 이어서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이죠.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금주와 금연,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 나트륨 섭취 줄이기, 체지방률 체중의 25% 미만으로 줄이기 등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먼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 10개명부터 살펴보죠. 뇌졸중 예방 생활수칙 10개명입니다. 첫째, 담배를 미련 없이 끊어라. 둘째, 술은 최대 두 잔까지만 허락하라. 셋째, 과체중을 주의하라. 넷째, 일주에 3회 30분씩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에 투자하라. 다섯째, 싱겁고 담백하게 식단을 혁신하라. 여섯째,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라. 일곱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주시하라. 여덟째, 만성질환부터 치료하라. 아홉째, 응급상황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하라. 열번째, 한 번 발병했던 환자는 재발 방지에 올인하라. 네, 이런 생활수칙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 이와 더불어서 뇌졸중 관리나 예방에 도움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겠죠. 뇌졸중을 예방하는 식품, 즉 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첫째, 바나나. 칼륨 섭취량과 뇌졸중 발병 및 사망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 발병 및 사망 빈도가 12%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뇌혈관 폐색으로 뇌조직이 기능하지 못하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16%나 줄었다는군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 벽을 손상시켜서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칼륨을 섭취하면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칼륨이 많은데요. 특히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둘째, 사과. 사과는 대표적인 뇌졸중 예방식품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콩 등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사과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칼륨도 풍부합니다. 셋째, 당근.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당근을 5번씩 먹으면 뇌졸중의 위험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넷째, 방울 양배추. 미니 양배추, 방울 양배추, 방울 다다기 양배추 등으로 불리는 벨기에 원산지의 야채인데요. 방울 양배추에는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체내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륨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다섯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하루에 반 개씩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세포 노화와 산화를 예방하면서 오메가3처럼 뇌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여섯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일곱째, 정어리. 정어리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뇌를 보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여덟째, 멜론과 수박. 이 두 과일에는 수분이 많고 무기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멜론과 수박에는 나트륨이 적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아홉째,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제와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의 노화를 막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카테킨이 풍부한데요. 카테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줍니다. 녹차를 매일 두세 잔씩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14%나 줄었다고 하는군요. 10번째, 귀리. 귀리를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귀리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아연이나 철분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공급해줍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10가지 식품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또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피하고 지적 호기심과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자신의 차나 택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면 자칫 장비나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병원으로 갔다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두 배로 커집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나 심장세포가 죽는 질환인데요. 병원을 옮기면 시간이 지체되면서 죽는 세포도 많아서 위험해지거든요. 119를 이용하면 구급대원이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보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차나 택시를 이용한다면 가려고 하는 가까운 대학병원 등의 응급실에 전화를 해보고 즉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거나 아니면 반드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기 바랍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중증질환을 치료할 의료진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니까요.